안녕하세요. 로열 탱고하우스의 태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르헨티나 탱고의 기초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탱고 아르헨티나 춤인 거 아시죠? 네, 저희는 여기 이곳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입니다. 그러면 탱고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제일 처음 꼭 배우셔야 되는 거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네, 탱고는 앉고 걷는 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앉기를 해볼게요. 네, 탱고의 앉기는 이 문화를 아시면 훨씬 빨리 배우실 수 있는데요. 여기 아르헨티나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Hola, ¿cómo estás? 네, 이렇게 여기는 앉고 배소, 배소라고 그러거든요. 볼에 네, 뽀뽀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네. 그래서 탱고의 앉기를 아브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아브라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남자의 왼손은 남자의 눈썹 높이부터 어깨 높이에 자연스럽게 위치하면 되고요. 그리고 손바닥이 가운데를 보게 하시면 되고요. 남자의 오른손은요, 여자의 견갑골 척추 사이에 가지런히 놓아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탱고는 남자가 리드하고 여자가 팔로우하는 춤인데요. 그렇다고 되게 마초적인 춤은 아니에요. 남자가 젠틀하게 여자를 많이 배려하고 리드하고, 예를 들어서 차 문을 열고 여자가 타면 닫아주고, 이런 매너가 있는 춤이에요. 그래서 대신 여자는 남자에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남자의 아브라소 위치에 맞추시고요. 특히 잡는 오른손은 남자의 손 위치에 맞추시면 되고요. 손등이 주의하실 건 손등이고 이 안쪽으로 보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자의 앉는 손, 왼손은요, 짠짠짠, 남자의 견갑골, 살짝 위, 살짝 아래 괜찮아요. 견갑골 주변에 이렇게 부드럽게 놓아주시면 되세요. 자, 옆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남자가 여자를 자연스럽게 춤으로 초대하고요. 손을 올린 다음에 가볍게 안아주시면 됩니다. 여자의 얼굴 위치는 정면을 보는 것보다 살짝 남자 쪽이나 우리 잡은 손 쪽을 봐주시면 훨씬 예쁜 아브라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탱고를 추는 가장 기본적인 스텝을 살리다라고 얘기해요. 그 살리다 스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살리다 먼저 용어를 설명드리면, 살리다는 스페인어로 출구라는 뜻이에요. 출구, 나가기, 출발하기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살리다 스텝은 여러분들이 탱고를 배우시면 제일 처음에 꼭 하셔야 되는 스텝이에요. 네. 먼저 여자를 축으로 초대하고요. 아브라손 최대한 부드럽게 천천히 하실 거예요. 자, 첫 스텝은 사이드 스텝을 갈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길게 가고요. 두 번째 스텝은 남자 오른발. 자, 세 번째 스텝. 여자는 네 번째 스텝이 있어요. 여자만. 이렇게 살리다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여자 스텝이 좀 바뀌는 걸 보셨어요. 그거를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님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방금 남자는 스텝이 없었지만 여자는 네 번째 스텝이 있었는데요. 네, 자,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사이드, 그 다음 왼발 뒤로, 오른발 뒤로, 그 다음 왼발이 엇갈려서 이렇게 들어오신 후에 중심을 바꾸시는 거예요. 크로스는 사실 땅고에만 있는 스텝인데, 크로스, 이렇게 엇갈리는 걸 크로스 스텝, 스페인어로는 크루세라고 하고요. 네, 상당히 중요한 스텝이에요. 사실 몸이 이렇게 꼬이기 때문에 되게 예쁜 스텝이기도 하고요. 이 크로스 스텝이 나오면서 땅고가, 심플했던 땅고가 이제 피겨가 뭐 수천 가지가 개발이 됐다고 해요. 되게 중요하겠죠. 크로스는 잘, 그래서 이만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앞에 있는 발이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요. 네, 옆에 있어야 되고요. 네, 옆으로 멀어서도 안 돼요. 네, 최대한 접촉하셔서 가까이에 해주시면 되고, 크로스를 한 이후에는 중심을 부드럽게 옮겨서 다시 모아주시면 되세요. 오케이. 자, 먼저 남자 스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자 스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아브라스를 하고요. 천천히
사이드 스텝을 합니다. 첫 사이드 스텝은 여자보다 반드시 더 길어야 되고요. 자, 오른발, 왼발, 여자 크로스 할 때 남자는 가슴에 모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자연스럽게. 자, 여기까지가 남자 스텝이었습니다. 여자 스텝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자 스텝 앞다스모 하시고 네. 사이드 뒤로 하나, 둘, 그 다음 크로스예요. 네, 중심 앞으로 후에 다시 뒤로 옆으로 발 모아주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걷기를 따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걷기에서 제일 중요한 팁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에 걸으면 보통 이렇게 많이 걸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땅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스텝을 가기 전에 뒤꿈치와 무릎을 동시에 스친 후에 가셔야 돼요. 네, 크로스도 스텝이기 때문에 스치고 중심 옮긴 후에 다시 스치고 다음 스텝을 가주시면 네, 서로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브라스 하고요. 사이드 스텝 두 번째, 세 번째 크로스 마지막 사이드 스텝. 이렇게 하시면 탱고의 기본 살리다가 완성이 됩니다. 네. 처음에 이걸 이제 스텝을 하시면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가까이서 하시기에는 힘드실 거예요. 그러실 경우에는 우리가 알려드린 네, 손 위치에서 네, 조금만 멀어지셔서 여자가 팔을 잡아주시면 팔을 잡고 남자는 손을 약간 빼서 잡아주시고 이 정도 거리시면 여러분들이 참 충분히 천천히 연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춤으로 초대하고요. 자, 브라스는 조금 멀게 잡을 거예요. 사이드 두 번째, 세 번째 스텝 크로스 앞으로 사이드 스텝. 네, 이렇게 하시면 기본 살리다가 완성이 됩니다. 네, 사실 이 살리다 스텝으로 이거 하나만으로 땅고 한 곡을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고요. 땅고를 추는 클럽을 밀롱가라고 해요. 밀롱가에서도 밤새 즐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걷기 지금 남자가 처음에는 아마 여자분들도 스텝을 외워서 하실 거예요. 외워서 하시지만 항상 남자가 리드하고 여자가 동행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리드를 정확하게 해야 여자가 이제 팔로우를 잘 할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팁은 걸으실 때 남자가 신체 일부가 오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오실 때 발만 온다든지 이러면 여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몸이 함께 움직이시면 되세요. 걸으실 때 항상 발과 온몸이 움직이시면 이렇게 하시면 땅볼을 아주 빨리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노엘 킹바우스의 태양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